2020년 7월 19일 아침 11시입니다. 증시 다시 2200 찍어줬고요. 코스닥도 한 800 가까워져 가네요. 네, STX 보겠습니다. STX가 네, 5000 여기 요날 5600원에 매도해야 할 물량은 이제 다 정리했고요. 그 다음에 요날 해서 5880원 그리고 5900원 아 5910원이네 5910원 여기 5920원 이렇게 해서 5900원대부터 이제 매도할 것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이틀이나 줬어요. 요 정도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면 아마 급등 나올 확률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흥아해운이라고 그 원래 카리스북 국보에서 전에 그 한 140억인가요? 네, 하려고 그 인수하려고 했다가 자금이 없어서 예, 실패했던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 중인 이제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이제 STX 컨소시엄인데 사실상 그 STX 마린이라는 그 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STX 컨소시엄이 이제 들어가는데 STX 말고도 사실 그 STX가 원래 그 유한회사인가요? 그 중국 홍콩 합작 그쪽 법인 회사가 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인트리라고 해서 그 STX 중공업 요쪽 STX 중공업 쪽에 그 대주주가 원래 흥아해운을 입찰을 할까 하다가 안 했더라고요. 이제 할 뻔 하다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STX에서 다른 것보다 한 500억 정도 더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그 건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확률은 높은데 시간이 9월 말 정도까지 해서 그 이제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뉴스는 보긴 봤습니다. 근데 그 현산도 마찬가지지만 좀 요즘 좀 딜레이 되는 게 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10월, 11월 이 정도까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뭐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으나 네, 한 번 더 꺾여줄 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예, 그 예수금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5,900원 대까지 매도는 했고요. 6,000원 이상에서 좀 팔 거 조금 더 남겨놨는데 차트 흐름 보고 아예 그냥 홀드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찍고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. 일단 목표가까지는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. 단기 목표가. 네. 나중에 한번 꺾이게 되면 그때 물량을 많이 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네, 그 정도 보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부터는 단기 매수가는 아니긴 한데 전체적으로 차트 봤을 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. 지금 사실 호재거리가 많이 있긴 한데 좀 숨어져 있고 좀 매출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양인 것 같은데 일단 아마도 제 생각인데 그 세력 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일부러 좀 누른 듯한 예,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상향으로 가긴 갈 건데 몇 번 꺾이고 가느냐 바로 올라가느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평단 조절만 적당히 해주시고 조만간 아마 올해 안에는 좀 최소한 15,000원 정도까지는 네,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. 네. 뭐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네, 정확히는 안 나는데 공시가 떴어요. 그 여기가 이제 9월 8월이었나? 8월 말인지 9월 말인지 주총을 이제 진행합니다. 8월 30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되네요. 네, 그때쯤 돼서 주총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전체적인 걸 흐름을 봤을 때 STX 지금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파업 중이죠. 파업 중이고 뭐 단식
농성도 하고 있고 한데 조만간 이제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뉴스가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뭐 다른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도 STX와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한 여기도 4,000원 정도까지는 뭐 가도 무난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은 해봅니다.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뭐 그거는 흐름은 뭐 또 봐야겠지만 일단 올해 안에 한 4,000원까지는 한번 갈 확률이 높으니까 평단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이 생각보다 뭐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. 지금 거의 4,000원 살짝 아래까지 찍어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금요일날 좀 매수를 간만에 들어갔습니다. 예전에 제가 그때 매도했던 거 있죠. 그만큼 다시 매수를 들어갔고 조금 더 살지는 좀 더 떨어지면 3,600원이나 혹시 그 이하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려고 좀 대기 중입니다. 현산에서 시간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일단 싸게 사서 뭐 코로나 끝났을 때 아마 수익 극대화하는 방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여기는 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4,000원 정도 네, 매도가 보시면 됩니다. 키스트가 좀 많이 올랐죠. 사실 이 정도부터는 이제 매도해도 되는 구간입니다.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방탄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한알령 해제도 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엔터주 보면요. 그러나 일단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 하셔도 되고 일단 차트가 거래량도 좀 실리기 때문에 뭐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충분히 거래량 보고 좀 음봉 나오는 거 보고 파셔도 되는데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요. 일단 빅히트 상장 전까지는 뭐 상승 여력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. 네. 푸른 기술이 15,000원 이 정도에서 특별히 떨어지지도 않아요. 여기도 단타하게 상당히 지금 괜찮은 구간 계속 반복 중이긴 한데 제가 또 목표한 네 이 정도 구간이 와야지 매수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화재 유비 좀 빠져주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빠져주면 조금씩 22,000원 이하부터 해서 조금씩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생각보다 급등이 자주 나오는 곳이기도 해서 삼성중공우 때문에 지금 우선주 쪽에 조금 더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좀 유심히 더 보는 것 같긴 해요. 네, 어쨌든 이 종목도 이제 안전한 금액 들어오면 조금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남제약이 거의 STX 떨어지듯이 뭐 계단 형식으로 계속 쭉쭉쭉 빠져주고 있습니다. 아마 전환사채나 뭐 다른 뭐 유증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재무가 2분기 잘 나올 텐데 좀 빠지는 거 보면 다른 투자권으로 해서 전환사채나 뭐 유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한 7,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매수 구간이기도 하니까요. 여기서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아주 짧게 보면 한 8,000원 정도 이 정도 매도 잡고 보셔도 돼요. 헬릭스미스. 헬릭스미스가 이제 매수해도 될 정도 구간입니다. 네, 조금 더 빠져주면 이 정도까지 55,000원, 5만원 이 정도 사이까지는 안 내려올 확률 높은데 이 정도 돼도 뭐 단기로는 수익 볼 수 있는 그 정도 지금 박스권 계속 반복 중이니까요. 지금 뭐 특별히 뭐 뉴스가 없네요. 네,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차트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단타성으로 그 소액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. IHQ 보겠습니다. 여기가 요즘 좀 심상치 않은데 사실 딜라이브 쪽 문제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다른 쪽 엔터 관련 회사에 비해서 급등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아마 조만간 뭔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. 네, 호재 쪽을 뭐 예상해 보고요. 일단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뭐 이 정도 2,500원에서 3,000원 정도 매도
예상 중인데 한 100% 이상 수익 나왔으면 좋겠네요. 네. 하천기계 보겠습니다. 하천기계가 사실 좀 민주당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지지도가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. 뭐 그래서 테마로서 흥미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재판 내용 보면 또 괜찮아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3,300원 아래가 좋으니까 일단 혹시라도 뭐 급락 나올 걸 대비해서 이때를 대비해서 현금 놔두시는 게 좋고요. 탄력성으로 봤을 땐 4,000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지금 3,970원까지 찍었죠.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 기준에서 살짝 아래에서 다 꺾이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. 네. 덱스터 보겠습니다. 덱스터가 뭐 이 정도면 매도 단기 매도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. 다시 한 4,000원대 오면 저도 추매를 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. 네. 시우메디칼은 뭐 여전히 제 기준의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메딕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고요. 지금 뭐 호재 하나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대기 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급등 나올 확률도 꽤 높으나 8월 이후가 좋습니다. 수성이 좀 빠져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아마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좀 반등 나오기도 좋겠지만 일단 좀 많이 빠져주면 이 정도까지 빠져주면 뭐 괜찮으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월 이후에 네, 보시는 게 좋습니다. IG비전 보겠습니다. IG비전이 요날이 이제 대통령 그 한국형 그린 딜인가요? 네, 그날인데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생각보다는 뭐 솔직히 보면 학교 쪽이 무료 와이파이고 아직 전국 이런 말은 없었어요. 그래서 아마 좀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뭐 디지털 쪽 그 다음에 인터넷망이나 이런 쪽은 투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기대는 해보셔도 좋지만 네, 이 정도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적으로는 매도해도 되는 가격입니다. 좀 떨어졌을 때 좀 매수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네. 윙이푸드 보겠습니다. 윙이푸드가 생각보다는 안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자리는 생각보다 괜찮아요. 지금 1,400원대 혹시 오면 매수할까 생각도 중인데 아마 금요일날 윙이 조금 추매를 들어갔던 걸로 예,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요. 1,400원대 또 추매해서 평단을 좀 더 지금 낮출 생각이고요. 일단은 1,500 정도에서 반등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2분기 실적은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. 여기 1분기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2분기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느낌상 차트로는 그렇네요. SN코 보겠습니다. SN코가 어느 정도 상승 나와주고 다시 조정 중이죠. 이 정도면 이제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이에요. 네, 이 정도 예, 매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. 이 정도에서 이제 매수하시다가 뭐 최소 한 뭐 8,9천원 네, 9,000원에서 만원 사이 이 정도가 이제 단기로는 괜찮을 것 같네요. 네. 사람인 HR 거래량 터지고 그 일자리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 관련주들 뭐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좀 빠져주고 있는데 우상향 나올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매수 못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. 한 3만원 이상 넘어가면 그냥 관종 해제 네 할 예정입니다. 네. 다날 보겠습니다. 다날이 생각보다 좀 잘 안 오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이제 매집 구간이죠. 다날 같은 경우에 3,815인가요? 그 정도 정확히 안 나는데 3,815, 20 이 정도에서 추매에 들어간 것 같아요. 네, 추매에 들어갔고 지금 마이너스 0%대 지금 손실인데 여기도 2분기 수익 괜찮을 것 같아서 최소한 6,000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6,000원에서 8,000원 사이 여기 만원까지는 잘 안 가는 종목이라서
넥슨지티 여기가 생각보다 좀 모를 듯 하다가 좀 꺾이고는 있어요. 다시 좀 반등 나올 기미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할 구간 아니고 이 정도 다시 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뭐 매도하셔도 상관없고요. 뭐 15,000원까지 예전에 제가 대충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뭐 기다리실 분들은 뭐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EID 보겠습니다. EID가 상승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. 좀 살짝 올라갈 듯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혹시 2220원 아래로 내려오면 이번에 좀 매수를 좀 현금 여유가 좀 생겨서 네,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. 한국 패키지 전에 제가 이재명 도지사 그 경기도지사 그 테마주로 엮여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 선고가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돼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. 사실 연말 팔까 하다가 사실 이 정도면 이제 매도해도 되는 가격이죠. 근데 비중도 크지도 않고 해서 나중에 다시 좀 자리 잡고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추매를 하려고 일단 냅뒀습니다.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확률 높아요. 여기 이재명 테마주는 저도 예전에 몇 번 해봤지만 한번 오를 때 그냥 팔아야 됩니다. 원래 이 정도 하다가 빠지면 의외로 좀 많이 이렇게 전에도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. 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익이니까 네. 흐름 보고 이 추매 가격 나오면 다시 추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일제지, 국일제지가 뭐 큰 움직임은 없네요. 네, 나중에 좀 많이 빠지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. CJ시푸드 여기도 좀 빠져주고 있죠. 여기도 뭐 굳이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. 나중에 좀 더 빠지면 예,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한 나라우도 마찬가지고 우선주 전체적으로 좀 조정 많이 오고 있어요. 조정이라고 해봐야 아직은 고점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 유니언 머트리얼 같은 경우 생각보다 안 빠지죠. 지금 트럼프 때문에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끝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되고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 여기가 좀 어느 정도 빠졌어요. 조금 더 빠져주면 한 이 정도? 네. 전에 거래량 터져준 데서 아마 잘 안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정도에서 아마 추매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네, 여기도 좀 요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가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씩 예,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. 5,500원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 이하나 뭐 5,500원 정도면 꽤 무난한 가격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면 비중을 좀 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